월든 읽기 자발적 가난에 대하여 우리의 고라니꼴 시대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흙으로 지었다는 것만 다를 뿐 집의 크기나 생활 방식에서 소로의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 생활과 매우 비슷했던 5년간의 오두막 생활이다. 그때는 계곡에서 샘물을 끌어다 쓰고 장작 연료만 썼다. 현대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자리 잡은 3대 가전제품인 텔레비전과 냉장고와 세탁기를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일상생활을 간소하게 하는 데서 오는 이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식사 준비하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않았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묵혀두었다가 먹는 식료품은 일체 먹지 않게 되었다. 집이 작아서 청소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6평 남짓한 실내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숲의 일원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오래 잊고 지내던 자연과의 유대감이 저절로 마음속에 자라났다. 지난 2년 동안 고라니꼴 생활은 두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 6평짜리 집이 또한채 생겼는데 이번에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고 작지만 싱크대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는 집이었다.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는 여전히 쓰지 않지만 작은 냉장고 하나를 들여놓았다. 생활은 약간 편리해졌다. 난방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주워다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뿐이고 온수는 쓰지 않는다. 우리도 가끔 조금 더큰 집이나 조금 더 편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항상 여기까지만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고 결국 도시 생활을 재현하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문을 닫고 앉아서 실내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소로는 이미 그런 점에 대해서 월든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사치품과 흔히 말하는 생활 편의품 대부분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사치품과 편의품에 관한 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검소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옛 철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더 가난했으나 안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철인들에 관해 아는 바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서구인이 그 철인들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와 시대적으로 더 가까운 사회개혁가나 인류의 은인들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가 자발적 빈곤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이 유리한 고지 위에 서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공정하고 현명한 인생의 관찰자가 될수 없다. 농업이나 상업,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사치스러운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가끔 고라니꼴을 방문하는 지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다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가난하다. 나는 이것을 굳이 자발적 빈곤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실제로 돈이 없고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 속에서 머리 터지게 싸워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런 생활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오두막에서 지낼 때 구들의 불을 너무 지펴서 요가 탄 적이 있다. 평생 처음으로 요 커버를 내버리고 새로 사는 대신 탄 데를 오려내고 다른 천을 대서 덧기웠다. 요 커버를 기워서 사용하고 나서 가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겨울에 너무 따뜻한 실내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찬 공기를 쐬면 머리가 금세 나아진다. 결핍이나 가난은
현대인들에게는 신선한 찬바람이 될 수도 있다. 고라니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연료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오두막의 온돌에서 지냈고 요즘은 통하우스에 화목난로를 놓고 나무 침상에서 지내는데 땔감은 산에서 주워오는 나무로 충분하다. 워낙 주거 공간이 작다 보니 나무를 조금만 넣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겨울에도 온수는 쓰지 않는다. 머리 감을 때는 커피포트에 물을 한 주전자 데워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감는다. 세수는 찬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의 목욕탕을 이용한다. 우리도 도시에서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살면서 날마다 더운 물에 샤워하던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서의 생활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겨울은 추워야 마시고 실내와 바깥의 기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우리는 둘 다 이곳에 와서는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미국은 소로가 살던 시대에서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지나치게 연료를 낭비하는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는 적절한 주거와 옷으로 우리의 체온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나치거나 연료가 지나치게 되면 몸 밖의 열이 몸 안의 열보다 더 커지므로 그야말로 고기 굽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사치스러울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스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의해 자신이 유리를 당하고 있다. 미국에는 그때 이미 중앙난방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소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놀라운 유머 감각을 보여준다. 진지하면서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따분하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이 쓴 글은 역시 지루하다. 그런데 소로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해서 딱딱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든다. 고라니골에서는 시원하게 살면서 고기 굽기는 낙엽송 바비큐 정도만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눈 내린 겨울 아침, 코끝을 찡하게 하는 찬바람이 그리워진다.